말씀드리는 거. 딸아이가 좀 이상을 들고 살고 이것도 하고 옷에 이것만까지만 할게요. 나머지는 이제 아직 다 안 어울리신 선생님들 여기다 하나씩 골라서 원리에 입각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뭐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필요없는 거예요. 지금 우리는 이 연수 과정의 마무리로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그 실수 과정입니다. 이게 그러니까 나머지 그룹은 가보시고 요거는 우울한 애들은 우울의 냄새를 자취가 같게 만든다고 그랬죠. 이상한 애들과 사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뭐 하는 거다? 우리 아이도 이상해진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된다. 그리고 이럴 경우 그 아이가 떼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? 그 아이도 내 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포용을 하시고 상대방 엄마하고도 어른들끼리 짜야 돼. 애들은 부모들의 틈새를 타서 외박도 하고 비행도 하고 담배도 피고 그 애들이 요즘 성사안이 많습니다. 사춘기 아이들이 그런 것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어떤 메시지 화내는 기술로 아이 메시지로 하시면 됩니다.